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진짜 흰색 옷 입으시니까 선생님 되게 사람이 되게 유해해 보이시고 순해지신 것 같아요. 저 원래 순해요. 오늘은 우리 네. 돼지띠 분들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 네. 돼지띠는 좀 이런 사람과 연애를 하면 좋다. 네. 그리고 돼지띠는 어떤 연애 스타일인지 또 남자분들, 여자분들 나눠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남자분들, 자 개인적으로 저는 돼지띠들이 너무 미워. 왜요? 왜 밉냐면 너무 자기 생각밖에 안 해. 여자들이 힘들어. 너무 우유부단해. 여자들은요 보통 기본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은 참 싫어하는데 돼지띠들이 희한하게 인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요. 돼지띠들의 남자들은 사실은 착하고요. 정직하고요.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이런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한테는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돼지띠들하고 사귀는 여자분들 공감하시죠?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정말 여자가 이렇게 하자 하면 해요. 자기 알아서 뭔가를 촉촉촉촉촉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해라면 또 해. 착해. 근데 여자가 너무 해 하다 보면 남자가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따라주다가 나중에는 슬슬 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거 여자들이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트 여성분들은 꽂히는 것만 있으면 무조건 그걸 무조건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내면서 이 마지막 끝처리를 잘 못해요. 연애할 때도 그래요. 얘는 좋아. 좋아가지고 내가 딱 다가섰다고. 근데 다가섰는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내치려고 하면 못 내쳐. 그래서 약간 여자도 똑같아요. 미끼야 흘리는 시.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어떤 여자는 그렇게 있지만 어떤 여자는 정말로 흘리지 않고 양다리를 많이 걸치는 여자들도 있어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진짜. 이게 뭐냐면 그게 자기한테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은요. 돼지돼지는 솔직히 없어요. 네. 근데 돼지들은 약간 강성을 만나서 조금 치켜 올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잘 살아요. 근데 내가 돼지띠들 남자분들한테 딱 하고 싶은 말. 오빠야. 제발 옆에 있는 여자 좀 챙기라. 똥인지 냉장인지 자꾸 찍어 먹지 말고 좀 제발 내 여자 좀 챙기면서 살아래. 알았지? 좋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 돼지띠 여자분들은 좀 어떤 남자를 좀 만나면 좀 좋을까요? 돼지들 여자들도 강인한 남자보다는 조금 순한 남자가 좋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여자들은 눈물도 많고 아닌 척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너무 강인한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튕겨요. 돼지띠들 여자들은. 그러니까 약간 순박한 남자를 만나서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그냥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한 삶이에요. 근데 띠를 지정을 해주려고 그러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띠마다 성품이 틀리거든요. 근데 이 띠에서 내가 어떤 분을 만나요 하는 띠가 딱 인연의 띠는 없어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올해 우리 돼지띠 분들이 운세는 좀 어떻게 연애적으로 봤을 때 좀 연애운 쪽으로 운세는 어떨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올해 돼지띠들은요 많이 헤딱헤딱거리는 소리가 나와요. 감정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또 이렇게 주면 좋고 저렇게 하면 싫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조금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잡아서 내가 금방 아까 오빠야 오빠 했죠. 이것처럼 그냥 내 마음이 한번 맞다 싶으면 그냥 그걸 밀고 나가는 게 나아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들었다가도 헤딱헤딱 하지 말고 조금 한 길로만 쭉 가면 무조건 성공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